각에서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안지원. 네, 쉬운 투자 곽상준입니다. 네, 아주 날씨가 화창하게 개었는데요. 한국 주식시장도 그동안에 뭔가 채증, 변비 같은 장세가 끝나고 훅 뚫린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 하루였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대형주들이 크게 올랐고요. 삼성전자가 정말 오랜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1, 2등의 형화우가 크게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오른 종목도 평소보다는 상당히 많아서 모두가 드디어 왔구나 하는 느낌. 우리도 버블. 그래 나도 버블 먹을 줄 안다니까. 뭐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하루였는데 어떻게 버블티 많이 드셨어요? 버블티요? 버블티는 이제 그러니까, 안 먹어봤는데 아니, 젊은 친구가 유머가 없어. 이렇게 유머를 좀 받아주고 해야지. 난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하나 딱 던지면 이렇게 바로 못 받고 말이지. 네, 포장해서 받겠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심하기 때문에. 내가 마스크 쓰여갖고 던졌죠? 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렇습니다. 역시,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증시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네. 1.3% 오르고 코스닥은 네. 0.85%밖에 안 올랐고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이제 외국인이 돌아온 것 같아요. 네. 계속 매도가 행렬이 지속되다가 네. 이제 드디어 매수가 오늘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그 매수 중에 상당 부분이 그럼 삼성전자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일단 좀 많이 들어왔어요. 네. 네. 그리고 예, 개인 투자자는 이제 코스피에서 10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네. 코스닥에서는 한 50억 정도 매수. 그리고 외국인은 네. 2000억 코스피에서 매수, 72억 코스닥에서 매도. 기관은 1300억 코스피에서 매도, 코스닥은 3억 매수. 코스닥은 네. 전반적으로 큰 수급 특징이 없고요. 코스피에서만 네. 좀 매매가 활발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코스피가 거래소보다 많이 갔는데 앞으로 장이 잘 간다면 이거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주들, 대형주들 위주로 증시가 네. 움직였던 이유가 있는데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의 PC 그래픽 칩이죠. 지포스 네. RTX 3시리즈. 이게 TSMC가 아니라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그렇죠. 선택을 했죠. 네, 8나노? 8나노예요. 8나노. 예, 맞습니다. 네, 8나노. 삼성 8나노예요. 네. 네, 삼성이 사실 시스템 반도체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메모리 반도체와 더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간의 시장에서 우려가 시스템 반도체 회사들이 삼성한테 이제 파운드리를 안 맡길 거다 이런 우려가 네, 있었는데 그렇죠. 이런 엔비디아가 이제 맡겼고 이제 이런 우려를 좀 많이 잠식을 한 소식이었는지 삼성전자 네, 앞서서 IBM도 하나 받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될까 근데 너무 없었잖아. 그렇죠. 사실 뭐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손님이 없었어요. 네. 네. 테이블 10개 차려놨는데 테이블 1개밖에 안 들어왔던 네. 그런 참이었는데 부자 손님이 하나 들어왔어. 그렇죠. 부자 손님이 풀 세트로 시킬 정식으로 시킬 분이 들어오신 거야. 여기 세트로 주세요. 이러신 분. 단품 아니고. 네. 야,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오! 야, 이거 저분도 가신 거 보니까 우리도 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분위기. 그게 컸죠. 네. 그리고 사실 경쟁사가 AMD잖아요. AMD가 이제 그렇죠. 7나노 공정으로 칩을 생산을 하는데, 엔비디아는 가격 경쟁력을 좀 신경을 쓰나 봐요. 그래서 8나노, 12나노로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려요. 제가 인텔이 과연, 인텔 잘 보자, 이 말씀 드렸었죠? 네, 잘 보셨나요, 혹시? 인텔이요?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보기만 하고 있어요? 네. 네. 좋았는데? 아, 좋았어요? 좋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어요. 좋고 있대. 네, 계속 좋길 바랍니다. 네.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텔 10나노가 AMD 8나노, AMD 7나노보다 못할 것이냐? 저는 거기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텔이 그냥 인텔이 아니라는 거지. 인텔 10나노는 AMD 7나노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나노 경쟁이니까 나노가 회전선 폭이 작을수록 작은 틀 안에 많은 걸 그려서 집적도가 높아서 훨씬 더 성능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그죠? 연산을 잘하면 되잖아. 두껍게 연산을 잘하면 되지. 네. 그런 측면에서 인텔이 분명히 만만한 회사가 아니라는 거. 근데 인텔을 너무 무시하고 있었다는 거. 여기서 삼성이 인텔만 받으면 진짜 홈런인데요. 홈런 치는 건데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이제 막 그 밑단에 있는 회사들 아주 난리 나는 삼성도 좋고. 사실은 하이닉스는 오늘 굳이 저건 있었어요.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많이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가 최고가를 쳤습니다. 그렇죠. 신고가 경신을 했기 때문에 그 뉴스 앤드 RTX, 엔비디아 RTX가 같이 붙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은 게 엔비디아 이거 RTX 뉴스는 사실 어저께 장중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댓글에 RTX 이거 얘기해 주신 분 있죠. 네. 뭐 무슨 학고방이냐, 삼성을 왜 그렇게 폄하하느냐, RTX도 받아서 이제 엄청나다 해서 사실 다 알아봤죠. 댓글 해주신 분 감사하고, 몰랐는데 해주셔가지고 읽어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번에 엔비디아 RTX 3 시리즈는 진짜 역작인 것으로 보여져요. 엔비디아의 프레젠테이션만 보면. 그분은 근데 꼭 가죽잠바 입더라. 그렇죠. 젠슨 황이요. 이 더운 여름에 가죽잠바 입고 나와서 하던데. 난 속으로 야 저거 에어컨 얼마나 틀었어야 될까? 그런 생각. 네. 엉뚱하죠. 네. 네. 예, 그렇고요.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드디어 좀 결론이 윤곽이 잡힌 것 같아요. 3억 원으로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거봐, 내가 그런다 그랬지? 이걸 안 된다니까. 이미 다 세무사들은 이미 게임 끝난 거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 결정타가 네, 1,000원 제가 송금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1,000원 주세요. 토스로 보낼게요. 네, 1,000원. 네. 그리고 정부가 이겼습니다. 네, 31일에 국회에다가 뭐 경제 다 주도권 다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천원 정도 제가 입금하겠습니다. 뭐, 네. 천원 정도 별거 아니죠. 알겠습니다. 와이프한테 허락 안 받아도 되잖아. 네, 사모님한테 드릴까요? 바로 드릴까요?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시죠. 네. 예, 정부가 31일에 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을 했고요. 네. 이게 이제 이 제출을 한 이상 더 이상 이제 바뀔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거는 이걸로 세기를 박은 거죠. 예. 그러면 이제 10월 달부터 파란이 이룰 수 있어요. 아,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10월 달부터 파란이 있는다는 건 대형주도 파란이 있을 수 있는데 대형주는 아마 다 받아낼 거고 중소형주는 파란이 될 수도 있고요. 자. 뭐가 제일 많이 올라와서 3억 이상이 되었을까? 그래서 어떤 게 양도소득세가 많을까?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네, 그렇죠. 뭘까요? 일단 급등을 많이 한 종목 위주로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어딜까요? 않을까요? 당연히 핫했던 2차전지 네. 섹터가 그 중에 하나일까요? 그거보다 더 많이 오른 섹터가 있는데 코스닥의 주력. 아, EUV 공정 쪽 반도체. 코스닥의 시가총액을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업종이 있는데 바이오. 저는 바이오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크게 공격 받거든요. 제 입으로는 나는 바이오라고 얘기 안 했어. 네. 그렇죠. 네. 우리 후배님께서 짊어지고 가세요. 체력도 좋으니까.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이거 또 헷갈리실 부분이 네. 대주주 이제 과세 기준일이 2021년 4월 1일이거든요. 네. 근데 대주주 판단 기준 시점이 12월 연말이지. 말이에요. 예, 연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연말 전에 끝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3억 네. 이상 들고 계신 네, 분들 중에 양도소득이 많아서 그게 부담되신다는 분들은 네. 네. 연말까지. 그래서 연말에는 이제 연말 전에 매도가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10월 된다. 말씀드린 겁니다. 사전에 다 먼저 움직이기 시작할 테니까.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점 한 명이 내가 2억밖에 없는데 내 할아버지가 네. 예를 들면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다 합해가지고 네. 누가 뭐 1억 5천 들고 있어서 우리 가족을 다 합치니 3억이 넘었다 이런 네. 대주주예요. 이게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제 실전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대주주 자꾸 대주주라는 이름 달지 말고 그냥 다 까놓고 양도소득세를 하자라는 입장이 이게 왜 웬일이냐면은. 아,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 네. 별거 상태야. 근데 이혼은 안 했어. 근데 여기는 2억 갖고 있었는데 여긴 나도 모르게 10억을 갖고 있었어. 근데 여기는 그래 세금 안 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금을 내야 돼. 그렇죠. 이혼 안 한 그분 때문에. 뭐 어떻게 되겠어. 사이가 더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실제로 저는 경험이 있는데 갑자기 제 손님이 연락이 왔어요.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세금을 안 냈으니 과태료를 내라. 연락이 왔더니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 계좌 1년 동안 거래 내역을 쭉 봤는데 사모님 거래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도 좀 걱정을 하셔가지고 제가 저한테 맛있는 김치도 보내주시고 하신 분이라서 제가 세무서에 같이 갔어요. 네. 같이 가서 봤더니 웬걸 아들이 대주주네. 아, 진짜 진짜 레알 대주주였던 거야. 엄마가 몰랐어. 이거를 부모 자식 간에 저기 나이든 성인 자녀한테 뭐 미주알 고주알 서로 얘기 내 재산이 어떻다 이런 거 잘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게다가 대주주 정도 되시는 분들은 더 얘기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3억으로 낮춰지면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데 이 부모님이나 누가 갖고 있을 것 같으면 다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네, 이게 골 좀 골 때려 한마디로 골 때려.
연말 전에 미리 이제 우리 가족이 무슨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특히 네. 요즘에 또 주식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3억이 넘는다면 네. 비중을 좀 낮추시는 거를. 네. 그렇다고 500억 갖고 있는데 그거를 다 팔고 그럴 필요는 없겠죠. 아, 그건 뭐 그냥 네. 떠안고 가는 거지 뭐. 네. 네. 그 정도 되시는 분 세금 좀 내세요. 그렇죠. 네, 그럼요. 자, 이번 기회에 부모님의 숨겨진 재산을 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구나. 저희 부모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나. 얘기해야겠어. 또 모르죠. 아, 네. 네. 건투를 네. 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연내 물적 분할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이제 단독으로 기사가 나왔고요. 여기에 LG화학이 주가가 반응을 좀 했죠. 네. 왜 물적 분할을 할까요? 일단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사업 부분이 있고 석유화학 부분이 있는데 네. 아직 매출 비중이나 뭐 영업이익 비중 이런 거는 석유화학 비중이 더 커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지 아직 이 전기차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못 받고 있죠. 예.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물적 분할을 해서 따로 상장을 시킨다면 네. 그 예를 들면 가칭 뭐 LG 전지라고 네, 한다면 네. 그 회사는 이제 가치를 제대로 받을 확률이 네. 높아지지 않을까요? 네, LG 전지. 전지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LG 전지. 네, 뭐가 될까요? 어, 되게 촌스러워. 어쩐지 나도 모르겠는데. 근데 아마 근데 그렇게 분사를 하고 나면 자금 조달도 쉬울 겁니다. 이번에 테슬라에서도 있었지만 너무 설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금 조달이 필요해요. 그런데 2차 전지의 성장성을 감안해 본다면 여기서 분사해서 우리 돈 좀 필요해 하면 많은 그 재무적 투자자들이 참여하면서 내가 빌려줄게. 내가 빌려줄게. 내가 더 싸게 빌려준다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으니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도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회사 안에 뭐가 있냐면 LG생명과학이 있습니다. LG생명과학이 어려워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분사할 수 있죠. 요즘 바이오 좋으니까 거기도 또 자금 땡기기가 쉬워지죠. 예. 근데 사실은 하나 우려가 있어요. 하나 우려가 있는 게 뭐냐면 LG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느끼는 반대 LG 디스플레이가 끝없이 돈이 필요한데 돈 자금 조달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네. 이 현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재무대표 흐름 보면 알잖아요. 근데 만약에 GS그룹하고 같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GS는 전부 저기잖아요. 캐시카우들이잖아요. 네. GS 칼텍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홈쇼핑, 뭐 리테일 이게 전부 돈이 그냥 들어오는 개념이거든. 옛날에 GS하고 LG하고 같이 있었을 때는 만약에 LG가 이렇게 투자해야 되는 사업이면 여기서 돈 벌어서 여기서 투자할 수 있었거든요. 삼성전자의 강점이 그거잖아요. 그죠? 반도체에서 네, 벌어서 디스플레이에다 쏟아붓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얘기했던 비메모리인 시스템 반도체에 쏟아붓고, 또 휴대폰에 쏟아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떨어지고 나니까 뭐 LG 디스플레이 이런 데는 자금 조달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자금 상황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서 분사하면 단기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LG 생명과학 같은 게 분사했을 때 여기는 계속 뭔가를 해야 되고 자금이 투여되는데 그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더불어 조금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적 분할이잖아요, 이게. 네. 인적 분할이 아니라 물적 분할이라서 애초에 이제 뭐 가칭 LG 전지라고 한다면 네. 이제 LG 전지의 이제 대주주는 네. 이제 100% 지분을 LG 화학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자회사에게 도와주는 그런 자금 조달 방식은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물적 분할하고 인적 분할이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네. 예를 들면 이제 네. 만약에 LG 화학이 인적 분할을 한다. 그러면 네. LG 화학의 지금 주주 구성이 LG 전지 신설 회사의 주주 구성과 동일하게 가는 겁니다. 네. 네. 근데 물적 분할을 한다. 그러면은 주주 구성은 LG 화학이 지금 주주 구성이 있을 텐데 이거하고 다르게 LG 화학의 100% 자회사로 LG 전지가 편입이 되는 거죠. 이게 물적 분할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100% 자회사로서는 상장을 시킬 수가 없고 이제 상장을 하려면 추가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주주 구성이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이 추가 자금 조달이 아마 필요한 상황이라서 물적 분할을 택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무슨 말이 들어서 잘 모르겠다 나는. 그런가요? 아, 제가 뭐 잘 몰라서 그래요, 정말로. 근데 굉장히 똑똑해 보이네요. 네. 아시잖아요. 아니, 몰라. 아시잖아요. 아, 진짜 몰라. 몰라. 진짜 몰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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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진단키트 네. 수출액 데이터를 말씀드리는데요. 4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늘었잖아요. 네. 진단키트 수출액이 4월 달에 무려 2억 달러. 아. 근데 이제 네. 3월 달에는 어땠냐? 2,400만 달러예요. 네. 거의 10배가 좀 안 되게 늘었는데. 네. 5월 달에는 1억 3천만 달러. 네. 그다음에 6월 달엔 1억 1,400만 달러로 점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 뭐냐면 숫자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1억 달러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그리고 진단 키트 회사들의 뭐 캐퍼시티라든가 아니면 회사 규모를 보건데 적지 않습니다. 월별이잖아, 이것도. 네, 그렇죠. 월별 1,000몇백억, 2,000억 가까이 지금 하는 건데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 연간으로 따지면 조단이 아니에요. 그죠? 조단
단위 뭐 1조에서 2조, 2조인데 굉장히 큰 시장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식이라는 건 미래 가치를 산정해서 땡겨오거든요. 평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래가 올라가다 꺾였잖아요. 자, 이때부터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동안에는 미래가 성장할 거로 생각해서 가격을 쭉쭉쭉쭉 주고 갔지만 미래가 꺾어지는 그 순간부터 미래에 대한 값어치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근데 가격을 안 주기 시작해요. 주가 상승이 멈추게 되는 거죠. 욕먹을 수도 있는데 감히 한마디 드리면 테슬라도 어느 순간 미래가치 올라가는 게 꺾이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시점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건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주식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그게 네. 사실 꺾이지 않고 가려면은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경제적 해자라고 표현하는 그 독점력 아닐까요? 근데 독점력, 이게 지금, 네. 네. 독점력 중요하죠. 그렇죠. 경쟁자가 없이 나 혼자 독점을 해야지 네.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맞죠. 지금 경쟁자가 얼마나 많이 생겼냐면요. 네. 3월 17일 한창 코로나 한창일 때죠. 네. 그때 기준 수출 허가 업체가 네. 지난기 때 수출 허가 업체가 11곳밖에 없었어요. 네. 제품은 12개였고요. 근데 이제 8월 말 기준으로는 이제 업체가 87개, 네. 제품은 160개나 됩니다. 네네. 어마어마하게 경쟁자가 늘었죠. 와, 많이 늘었네. 한 8배 이상 늘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업이 그래. 이게 마진이 얼마야? 마진 막 80%라는 설도 있었잖아요. 네, 그때 한참. 마진이 그렇죠. 많으면 미친 듯이 달려오는 거예요, 경쟁자가. 그러니까 사실은 테슬라도 위험이 뭐냐면 지금 35% 마진이라는 설이 있어. 이거 가만 냅두겠냐고. 이게 완전 노다지처럼 보이는데, 기업들한테는. 아, 자기네 거의 3%밖에 못 먹는데, 저기는 뭐 30% 뭐, 야, 미쳤다, 야. 우리 가서 저기 더 싸게 해서 해주자, 야. 우린 10%만 남겨도 땡큐인데, 쟤네가 해준다는 거 다 해주고, 야. 우리 3%만 먹자. 이렇게, 아니, 3%는 안 되구나. 한 10%만 먹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냥 경쟁이 격화된다는 네. 거예요. 항상 그래도 경쟁이 격화되는 것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지는 대목이다. 항상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야 우리 호흡 잘 맞는다, 그지? 그렇죠. 점점 네. 잘 맞고 있어지고 있다는 반응도 좀 댓글로 네. 많이 보이는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네. 매각이 결렬됐습니다. 네. 이번 주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얼마 전에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과 이제 현산의 정문규 회장이 만났었잖아요. 네. 그때 이동걸 회장이 제안을 했죠. 1조 깎아주겠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좋다 싶다 답변이 없었어요. 그냥 재실사 하자 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서 이제 이동걸 회장이 이제 끝났다고 보고 이제 금호산업 입장에서는 이번 주 내로 계약 파기를 알릴 거라고 합니다. 2천억이 아마 저기 계약금이었을 거예요. 네. 네, 처음에 2조 5천억이 인수 대금이었으니까 한 10%면 2천억 얼마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1조를 깎아준다고 해도 1조 5천억이야. 네. 근데 지금 막 엄청 적자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냥 2조 그냥 띄고 만다. 2조 띄어야지 여기서 이거 먹었다 우리는 큰일 난다. 박살 난다. 게다가 이제 현산이 호텔 사업도 많이 하거든요. 네. 호텔이 지금 되겠습니까? 호텔 안 되지. 그러니까 현금 흐름도 예전보다 자기네도 좀 나빠진 거지. 네, 그런데 이제 쫙 간을 보다가 이거 되면 내가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답이 안 나오잖아요. 아직도 그 여객기 그 다 띄고 화물기로 운송 네. 써먹고 있는 그런 정도인데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 지난번에 세중? 세종여행사, 아, 예, 매출 3억. 네. 여행사? 예, 분기 매출 3억. 네. 이런 상황이니까. 거래 정지 들어갔죠, 그래서. 네, 이런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그냥 2천억 뛰는 게 낫겠다. 충분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매? 2천억 손절매? 네, 그리고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관련 소식이 좀 일정이 구체화된 것 같아요. 10월 달에 이제 코스피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이달 말이에요, 당장. 9월 24일부터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시작하고요. 빠르네요. 네. 네. 10월 5일부터 이틀간 일반 투자자 청약 예정입니다. 네. 네. 또 넷마블이 또 그까지 계속 달릴까요? 지금은 좋겠죠. 네. 상장 직전까지는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겠죠. 네. 네.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상장이 되면은 따상을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공모 가격에 네. 더블로 시작했다가 거기서 또 상한가를 치고 네네네. 네, 그때가 이제 첫날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날까지 아마 넷마블 주식이 뭐 갑자기 꺾일리는 힘들 것 같고 그리고 그 뒤에 또 빅히트도 대기하고 있으니 네. 이게 크죠. 사실은 이게 커. 예, 25%나 들고 있는 넷마블이 네. 어디까지 갈지 사는. 지금 이번에 이제 다이너마이트 1등 되는 게 진짜 컸어. 네. 내가 보니까 그 기업 가치를 확 올려주는 거라서 오히려 그 다음에 연타를 뭐를 칠까 하는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설도 있지만 팬덤들이 다섯 주식만 사봐. 주식을요? 이거 진짜 레알 심각한 얘기야. 이럴 때는 심각하게 받으셔야죠. 안 살 것 같아요? 아미들이?
사겠네요. 사실 앨범도 그러니까 내 말 장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앨범을 나 그때 깜짝 놀랐네. 앨범 그거 저기 밀어준다고 앨범을 막 수십 장씩 산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주식 왜 못 사겠어요? 충분히 살 수 있겠죠. 전 세계 대상으로 IPO를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IPO 하고 나서 막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가늠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밸류에이션은 기가 막히게 높아지는데 과연 가치 투자자들은 여기서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거지.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엔터가 그동안에는 국내 내수업이었다. 내수업이었는데 이제 내수업이 아니다. 수출업이다. 콘텐츠 수출업이다라는 거로 저는 그게 제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빅히트가 드디어 한국의 고유, 한국에서 자라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회사인데 이게 세계적인 마침 음악 세계의 디즈니 마냥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장을 하니까 정말 기대가 돼. 밸류를 도대체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지. 물론 뭐 제가 하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네. 재미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그렇잖아요. 바이오가 배수가 뭐 30배, 50배가 지금 그냥 정당하잖아요. 그럼 과연 엔터는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 보셔야 되냐면 엔터 콘텐츠 거기에 모든 것들의 재평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많이 나갔나? 어, 그렇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 네. 빅히트는 또 세계적인 이제 회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미국 시장의 상장도 물론 가능할 이제 텐데. 제품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문제이긴 하지. 그렇죠. 그거는 네. 좀 단점으로 꼽히는데 네, 네. 단일 품목이니까 좀 위험하긴 해요. 네. 네. 근데 어쨌든 JYP도 니주 하면서 일본에서 지금 뽑았잖아요, 네. 뭔가를. 그러니까 이게 자꾸 국제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라서 밸류에이션을 도대체 얼마를 줘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다. 네, 지금도 네. 이렇게 핫한데 그 한알령 풀리고 중국 시장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기대가 많이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컨텐츠 주식들, 자 게임 주식들도 고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요즘에 뭐 NC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게임주가 우리 처음 나왔을 때는 히트치고 막 돈 좀 벌었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30배, 40배, 50배 받았거든. 지금 네. 바이오처럼요. 근데 요즘 10배도 받아요. 그렇죠. 그런 회사도 있죠. 10배를 받아.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네. 미래 성장 산업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환기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2002년부터 2007년도 사이에 뭐 오뚜기라든가 무슨 롯데제과라든가 뭐 이런 수많은 먹고 마시는 이런 주식들 그다음 포스코 뭐 이런 것들 전통 주식들이 화학주도 그랬고 물론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퍼가 2배, 3배, 4배, 5배였던 게 10배 이상으로 다 올라갔어요. 예, 대대적인 상승을 했고 소위 말해서 지금 한국의 가치 투자자들이 2세대 가치 투자자들 그때 대부분 돈을 벌었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그때 돈을 많이 벌었던 게 지금은 오히려 재갈이 되어가지고 꽉 붙잡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적응이 오히려 그때 너무 많은 성공을 거둔 것이 다 방해가 되고 있다라고까지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어저께 좀 놀랐던 소식이 있는데요. 네. 그 배달 대행 업체 아시나요? 예, 배달 대행 업체가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장은 안 돼 있지만 뭐 생각대로 바로고 이런 여러 군데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가 그렇게 지금 핫하다고 하네요. 네. 그 예전에는 이 회사들이 영업을 하는 건 가맹점들, 가게들 돌아다니면서 네. 우리 배달 써주세요. 우리 배달 써주세요. 아직 배달 안 하는 그런 식당도 이제 배달해 주세요라고 네. 이렇게 하면서 영업을 했는데 네네. 이제는 식당에서 네. 배달 업체에 전화가 엄청 온대요. 우리도 배달하겠다. 이때까지 배달을 안 했지만 이제 앞으로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배달 기사들이 수요가 부족해졌고 공급이 네. 부족해졌고 네네. 배달 기사들 월급이 얼마까지 올라갔을까요? 500만 원?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 1,500만 원 많이 벌면 네, 배달 기사 한 명이 1,500만 원 정도까지 벌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토바이 한 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이직을 좀 고려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우리 증권회사 직원들 그렇게 못 벌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네. 야 깜짝 놀랐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걸 듣고. 네. 근데 남 잘 버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박수 쳐주세요. 그 저 배달하시는 분들 중에 살찐 사람 별로 없어. 너무 힘들어서 그래. 그렇게 하려면 거의 뭐 슈퍼맨처럼 할 걸. 아마 그분들은 막 이렇게 딱 원하는데 이렇게 박수 던지면 딱 그 조그만 칸에 딱 들어갈 걸. 그런 분들은? 휙 던지면 딱 들어가고 그 전에 달인 탁 던지면 그냥 쫙 그럴 네. 수 있겠네요. 근데 제가 이거 네. 뭐 월급 많이 번다고 이거 때문에 말씀드린 건 아니고 네. 또 하나 놀랐던 게 이제 쿠팡이
고용을 3만 7천 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국내 기업 중에 4위예요. 아. 기아 자동차가 고용하고 있는 인원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아, 대단하네요. 네. 파급 네. 효과가 엄청납니다. 지금 네, 고용 인원수로 보면 1위가 삼성전자, 2위 네. 현대차, 3위 LG전자, 4위가 쿠팡, 5위 기아차거든요. 다 전통 제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쿠팡이 이렇게 네. 고용 효과도 그러면 많고. 돈 많이 벌면 좋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활성화되죠. 근데 그분들 돈 쓸 시간도 없을 거야. 이거 배달하느라고 진짜. 심지어는 저녁 늦게까지도 오더만. 네, 하루에 한 12시간 가까이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아, 힘든 거죠. 힘드니까 돈 많이 힘든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네. 그건 뭐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고요. 저희보다 훨씬 돈 많이 버셔도 됩니다. 네. 자, 참고로 네, 우리 어디더라? 어느 동네? 아, 우리 친구 선전 좀 해줘야 되는데 순두부 연탄 불고기 하는 친구가 있어요. 동기 중에. 어디에서요? 어디더라? 아, 그걸 까먹었네. 아, 미치겠네. 지역이 여기 강서구예요. 아, 강서구. 근데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는데 개장해냈다 그래가지고 팔아주겠다고 친구들이 갔어. 내가 제일 먼저 갔거든요. 한 시간 동안 손님 한 명도 없었어. 처음이야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짠한 거죠. 개막을 했 그걸 뭐라 그러지? 개점을 했는데 망하나 보다. 그랬거든요. 근데 6시가 넘는 그 시간부터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거기 9시 반까지 있었는데요. 그날도 되게 웃기는 날이야. 원래 그 다음 주 약속이었는데 내가 모르고 그 주에 간 거, 전 주에. 근데 친구들은 안 오고 나 혼자 있었어. 내가 원래 이런 사람. 근데 가서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걔네 집에 파는 걸 다 종류별로 시켜가지고 나 혼자 배터지게 먹고 있었는데 네. 얘기를 좀 하고 가려고. 그래서 장사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쫙 다 네, 연탄불고기입니다. 연탄불고기 순두부. 네, 다 맛있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 서 이렇게 먹고 있어서 안 됐다 그래서 더 많이 시킨 거야. 최대한 많이 시켰어. 먹을 수 없을 만큼 시켰는데 6시 좀 넘어서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니 내가 떠날 때까지 걔 자리에 앉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전부 배달이었어. 맞아요. 전부 배달. 와. 요새 다 그렇죠. 네. 요새 또 이제 밖에 외부 외출이 더더욱 안 되잖아요. 네네. 9시 이후에는 또 포장만 되고 아예 문도 닫고 막 이런 데가 많고 네. 하기 때문에 배달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네. 아직 배달 기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공급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업체 직원이 배달 대행 업체 직원이 아직 한국 사회에서 이 배달 직원에 대한 인식이 예, 아직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하네요. 종잣돈만 모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를 찾아오시면 저희가 그 종잣돈으로 부자를 만들어 드릴 수 있거든요. 요즘 장 같으면 되게 쉽잖아. 네. 그죠? 네, 물론 조심해야 하겠습니다만 일단 무슨 일이든 돈을 버시고 종잣돈을 모아서 오십시오. 그럼 저희가 불려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근로소득과 투자소득이 같이 크는 네. 시너지가 네, 이상 이 전면 광고였습니다. 네. 전면. 뒷광고 아니고 전면 광고. 뒷광고 아니고 전면 광고. 책도 전면 광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이제 소식은 다 드린 것 같고요. 네. 시간도 많이 됐네. 이거 네. 데이터 많아갖고 안 올라간다니까. 지난번처럼 3시간 반 걸리면 큰일 난다니까. 부점장인 4G지만 저는 5G이기 때문에 오늘 제 걸로 찍어서 네. 빠르게 업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G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